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회 영상 미디어 문화 활성화 포럼의 진행을 맡은 전문 MC 이재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 박수 소리는 우리 함께 하고 계신 관계자분들의 박수 소리니까요. 여러분 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먼저 귀한 시간 내셔서 참석해 주신 우리 레빈 분들께 그리고 패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무관중 비대면 온라인으로 철저히 방역칙 저희가 준수하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디어는 정보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매체입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실 텍스트나 오디오보다 요새는 영상 미디어 쪽으로 파급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게 옮겨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무부에는 문화예술 그리고 미디어 뭐 관광체육 다 총망라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경우에는 1997년부터 토니 블레어 총리가 취임한 이후 1997년부터 문화미디어 체육부라는 이름으로 국무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무려 24년 전부터 그런 거죠. 많이 앞서갑습니다. 오늘 영상미디어 활성화 포럼은 김포신문 주최로 첫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포럼은 김포시 미디어 사업의 현황과 분석 그리고 미디어 센터의 사회적 파급 효과 발제 후에 영상 미디어 활성화에 대한 실질적 정책과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회 영상 미디어 문화 활성화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의 대표적인 언론이죠. 김포신문의 발행인이시자 대표이신 박태훈 대표님의 축사를 들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신문 발행인 박태훈입니다. 오늘 사실 이 관중이 있는 그런 포럼이 돼야 되는데 관중 없는 비대면 포럼이 되다 보니까 아쉬운 마음이 아주 큽니다. 영국같이 인구가 8천만이 넘는 나라도 4월 12일 날 비대면을 다 해소했습니다. 6월 아마 20일경 정도 되면 영국은 모든 코로나에 대한 규제를 다 해소한답니다. 그래서 참 부럽기도 하고 우리 입장이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현실이 이러니까 우리도 이제 뭐 금년 11월경이면 지금 팬데믹이 풀리는 그런 현상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그 저희 김포신문과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조직위원회 그리고 마을문화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이렇게 함께 저희가 이렇게 주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된 그런 주관사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선아 선생님한테 특히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영상과 미디어 이렇게 이거를 합치면 사실 영상 미디어인데 영상은 사실 뭐 사진에서부터 영화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미디어를 합치고 나니까 내용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미디어는 어쨌든 소통이 돼야 되고 소통이라는 것이 이제 쌍방 소통에서 요즘은 이제 일대타 여러 명을 그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 패턴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공공 미디어 말하자면 이제 법적인 지위를 갖는 공공 미디어와 법적 지위가 없는 개인 미디어들의 차이에서 어떤 조화와 선택을 다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져가느냐가 하나의 이제 현재의 어떤 과제라면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김포의 영상 단지가 사실 이제 생겨나는데 그런 것과 더불어서 내년에 이제 김포시에서도 오늘 여기 김포시 관계자가 와 계시지만
미디어 센터도 이제 뭐 설립 될 계획으로 있고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의 미디어 포럼이 하나의 김포에서 대한민국으로 발전하고 또 세계화를 이루는데 하나의 그 어떤 초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사회도 같이 맡아주실 사회도 같이 맡아주시고 또 오늘의 좌장으로 활동을 하시는 김포예총 부회장이신 이재영 사회자님께 이제 감사를 드리고 그 세 분 패널이 계신데 최신덕 도의원님 또 홍원길 의원님 또 김계순 의원님 열심히 듣겠습니다. 말씀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정영찬 교수님이 발제를 해 주시고 또 장규랑 PD님이 발제를 해 주셨는데 두 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포신문의 대표이자 발행이신 박태훈 대표님의 축하의 말씀 그리고 인사 말씀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제 발제로 넘어갈 텐데 먼저 김포시민이시기도 하고요. 호서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정영찬 교수님께서 우리 김포시 미디어의 현주소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영찬입니다. 김포에 산 지는 한 5년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요즘 인구 유입이 가장 활발한 도시 중에 하나인 김포시의 그 인구 유입의 어떤 뭐 한 축을 담당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제가 발제하게 된 이 글의 주제가 시민과 시정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그리고 김포시의 현 상황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 장인데요. 미디어의 확장과 소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본 내용은 제가 나누어드린 발제지 또는 나중에 공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발제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의 확장과 소통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나 문화비평가 마샬 맥루안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은 미디어 학자들과 많은 미디어를 또 향유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차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서 보자면 미디어가 곧 메시지가 되는 시대. 다시 말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미디어가 매체라고 한다면 그 매체 안에 담기는 내용물을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 담는 그릇마저도 하나의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가에 따라서 그 성격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제가 오늘 발제문들을 조금 축약해서 읽어가면서 오늘 논지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술의 발달과 함께 1페이지에 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지고 있고 심지어 매체 간의 복합과 융합을 통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멀티미디어의 성립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자가 주된 전승의 도구였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그림과 소리, 그리고 그림의 연결로서의 영상, 심지어 오감을 자극하는 냄새, 촉각 등을 통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게 된 시대입니다. 심지어 이 시대는 단순한 정보 전달, 효율에 따라서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감성과 그리고 사람들이 느끼고 향유하게 되는 어떤 감정적인 부분도 충분히 전달하고 소통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비로소 영상 언어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고 제2구술 언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정보를 비롯한 문화의 전달에 있어서 구술의 전승과 그 이후에 있었던 문자의 전승 그리고 연결되었던 영상 전승으로 구분하는 것은 각 시대를 대표하는 전승의 도구가 구술 문자 영상으로 집중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매개로서 시대를 구분한 레지스드 브레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특성들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구술 언어 중심 시대에 얼굴을 대면하면서 전달했던 이 이전의 정보 전달의 방법들 그리고 이 이후에 문자가 발명되기 시작하면서 문자 언어로 중심을 가지고 정보를 전달했던 시대. 현대는 이 구술 언어의 대면적 특정과 그리고 문자 언어의 공간과 시간의 탈피성, 그래서 그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의 특성을 적절하게 결합한 형태가 바로 영상 언어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2페이지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도래하는 영상 언어 중심의 시대는 결국 문자를 중심으로 정보와 문화를 전승하는 시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징, 권위, 증거, 틀, 상징, 동일시의 대상 등을 포함하는 패러다임 전체가 힘을 잃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익숙하게 생각하는 세대의 등장을 의미한다. 이는 구술 전승 시대의 문자 전승 시대로의 전환의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새롭게 등장하는 세대에게는 더 이상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지 못하며 집단이 개인보다 결코 앞설 수 없는 흐름이 당연해졌으며 개연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설득에는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복합적인 감각에 대한 소구에 의해 매력을 느낄 때 비로소 개인의 참여와 반응, 선호를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다. 이게 현대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영상의 언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영상 자체가 하나의 언어적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이제는 복합적인 다양한 이미지의 결합들 그리고 감각의 총체로서 이 미디어를 통한 영상이 현대에는 언어로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가 읽어드리면 나아가 영상 언어가 정보와 문화의 중요한 매개로 자리 잡게 된 중요한 동인은 매체의 확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구술에서 사람과 말을 구분하여 볼 수 없고 문자 전승에서 책과 그 내용을 구분하지 못하지만 새롭게 등장한 세대에서는 그간의 긍정적인 특징들을 그대로 수용, 결합한 채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매체, 미디어가 한 가지에 국한될 수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매체 안에 담을 수 있는 정보와 문화의 종류도 다양한 내용들. 그래서 현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콘텐츠가 아닌 콘텐츠로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향유하는 것들이 이제는 사람마다 달라지게 되고 각각 그 사람의 특성에 맞추어서 그리고 향유하는 향유의 패턴에 맞추어서 실제로 향유의 패턴들도 달라지게 되는. 그래서 스마트폰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콘텐츠라고 부르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제가 읽어드리자면 빠르게 진화하는 미디어는 기록과 열람의 기능적 효율성을 넘어서 멀티와 인터랙티브,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한 스마트 미디어의 세계로 진입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서 보자면 이 웹 네트워크가 정보 전달의 지리적 한계성을 극복해 주었지만 여전히 유선의 형태로 연결고리를 유지해야 했던 확장성의 한계를 현대의 무선 네트워크의 기술적 진보, 흔히 이야기하는 5G 기술, 이런 것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혁명과도 같은 전환을 허락하게 된 것이다. 이 시대를 지금 마주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단락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가 말하는 이 스마트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스마트 세대, 우리가 지금 함께 향유하고 있고 나도 모르는 새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가고 있는 그 스마트 세대, 이런 스마트 세대는 디지털 기기를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변화의 속도를 즐기고 있고 그리고 자신감에 가득 차있는 N세대의 특징에 모바일이라는 날개를 달아 보다 똑똑해진 세대로 진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각종 정보를 얻고 그리고 정보뿐만 아니라 감정을 소통하고 그것을 자신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이들에게 시간과 장소를 구애를 받지 않는 실시간성을 더한 것이 바로 핵심 키워드, 스마트성의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스마트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익숙하게 재생산과 스스로 그 생산의 주체가 되어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향유 패턴을 만들어내는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결론 부분에 말씀드릴 걸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는 일방성을 갖고 있는 일방적인 언론의 형태는 점점 허물어지고 있고 쌍방향을 넘어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트랜스미디어의 형태로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누구나 그 언론의 주체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에 대해서 한국방송학부에 발표된 그 FGI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이 스마트 미디어를 향유하는 집단이 스마트하다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즉시성이고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무언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들. 그리고 두 번째가 시간의 효율성입니다. 킬링타임을 실제로 하기나 하지만 그 킬링타임마저도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보면 흔히 스낵컬처라고 얘기하는 긴 영상을 한 번에 보지 않고 잘라서 흔히 이야기하는 짤의 형태로 보게 되는
그리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모든 미디어의 형태도 쇼폼 비디오의 형태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짧지만 강력하게 복합적 요소를 전달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휴대성입니다. 흔히 이동성. 그래서 공간이 자유롭고요, 생산과 수요가 계속해서 활발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기능 미디어입니다. 멀티미디어라고 부르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자신의 특성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 미디어와의 연결성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실제로 사람들에게 베네핏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관계 형성 및 유지, 흔히 이야기하는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구조와 체계 속에서 내가 스스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추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로 확대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 중심이고요. 이 개인 중심이지만 향유 패턴 자체가 개인에게 맞추어진 커스터마이징의 개인 중심, 그리고 이 이후에는 그게 사회성 속에서 묻어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기제로서 작용하게 되는 개인 중심성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이 세대를 흔히 공급자와 수요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고, 그래서 콘텐츠를 향유하는 사람과 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 경계 자체가 모호해지는 형태, 흔히 이야기하는 프로듀서와 커스터머가, 컨슈머가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프로스머의 형태, 그리고 적극적인 향유자지만 또 하나의 생산자로서 작용하게 되는 형태로 점점 진화되어져 가고 있다. 이 시대를 들어서 흔히 앱 제너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 제너레이션에 대한 설명들을 제가 정리해 두었고요. 결국에는 이 스마트 세대, 앱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이 세대의 특성이 단순히 앱에 익숙하거나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그야말로 앱들의 총체, 한 사람이 그야말로 미디어라고 인식하고 있고 그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시점에서 우리 김포시정과 특히나 이곳을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됩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5페이지고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가치 확산의 노력을 분명히 지속해야 되는데 현재 김포시의 상황은 어떻고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논지를 제가 좀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의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이 사회 기반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과 조직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 체인 자체가 즉각적이고 1대1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체인 자체가 굉장히 폭넓게 돌아올 수 있다. 그게 이 인류가, 그리고 나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 세대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는 기관을 비롯해서 기업과 개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에 보시면 이에 지방자치단체 또한 그 용어의 태동처럼 자치의 확대와 참여를 통하여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을 헌장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김포시민헌장이 좀 검색이 어렵다. 어딘가에 있겠지만 실제로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좀 어려웠고요. 혹시 가능하다면 이 부분을 좀 공개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다고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시민 참여의 변화 과정을 보면 이제 계속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들이 어떤 일방적이었던 걸 탈피하는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종잡을 수 없으므로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제하는 순간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유의 침해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구나 이야기하고 정보에 대해서도 누구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어가고 있음을 보고 있고, 이 모든 것이 시대적 합이다. 큰 틀에서 얘기하면 이런 것들도 소셜 밸류의 체인으로 형성되어 있는, 모두가 함께 공존하기 위한 집단의 지성을 추구하는 부분들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소통으로의 전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를 비롯해서 조직과 구성원뿐만 아니라 이제는 집단과 집단, 개인과 개인 등 확산 가능한 모든 네트워크의 필수적인 소양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앞서 이야기했던 앱 제너레이션의 특성에 맞춰서 즉각성, 즉시성이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6페이지고요. 이러한 변화의 현실에서 공공적 건성의 확보가
그동안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미디어의 접근 기회를 얻지 못했던 시민들에게 허용하려는 시도에서 시작되는 건 물론이고요. 문화의 확산 과정에서 자발적인 향유에서 적극적인 참여로 확장되는 현 미디어 향유 프로세스, 그리고 개인적인 창작 활동의 욕구를 실현하고 그러한 실천적 활동에서의 관여감과 그리고 성취감이 시민사회의 자질 향상에 포괄적이고 간접적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평등하고 자유로운 주체들이 일상의 삶과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추구해야 하고, 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참여가 단순한 감시와 통제의 대상인가 주체인가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서 이제는 적극적인 다방향의 소통과 그리고 정보의 확산 그리고 그 검증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미디어를 통한 메시지를 전하는 과정이 상호적이고 일방적일 때는 본질에서 벗어나거나 그 의미가 축소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집단과 개인 사이에서 개인이 미디어의 한 축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고립되어 있었던 정보의 수직적 일방성에 대한 반작용이기도 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적극적 수용의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논의를 이어가고 싶은 건 그렇다면 이 김포시의 현재 상황이 어떨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정과 시민의 관계에서도 위와 같은 논의는 그대로 적용되는데 시정의 소리는 시민을 향해 전달되어야 함은 마땅하고요. 이에 시민의 소리도 시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미디어를 통해 활성화되어야 내부를 넘어 외부를 향한 정보 전달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 내에서 시정과 시민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해질 때 도시와 도시 간, 그리고 도시와 국가 간, 더 나아가서 국가와 국가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논지입니다. 다음에 표를 한번 보시면요. 유튜브에서 검색되고 있는 키워드의 비교도식입니다. 이제 검색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적극적인 향유의 행위이기 때문에 검색어 추이를 통해서 한번 사람들이 이 김포시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나누어드린 이 컬러 종이에 보시면요. 맨 좌측에 있는 색이 파란색이고 그리고 가운데가 붉은색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색이 노란색인데 제일 좌측에 있는 키워드가 김포시의 유튜브 내에서 검색어 추이입니다. 그리고 제일 높은 것들을 상대적으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서로 나누어서 어느 정도 검색하고 있는지 비교 순위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가 붉은색이 고양시입니다. 그리고 제일 우측이 키워드로는 부천이라고 검색했을 때의 추이입니다. 살펴보시면 생각보다 김포시가 높음을 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이 꽤 많은 곡선들 중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인접하고 있는 세 도시의 검색어 추이를 살펴볼 때 다른 도시에 비해서 김포가 상대적 평균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표에서의 우위가 도시 브랜드 확산의 우위를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다음 표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세 도시의 7페이지고요. 세 도시의 유튜브 내 관련 검색어를 살펴보시면 김포는 김포공항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을 100으로 뒀을 때 김포타운하우스가 그 절반, 50% 정도의 검색어고요. 그리고 김포성문교회, 그리고 김포전원주택 이런 식으로 부동산과 실제 이 지역에 있는 어떤 뭐 큰 교회 뭐 이 정도가 50% 정도 수준에서 검색이 되고 있고 그 밑으로 김포부동산, 김포맛집 정도입니다. 고양시를 살펴보시면 고양이 상인데요. 이게 뭐 고양시도 마찬가지의 어떤 실정인 것 같습니다. 실제 고양을 검색했을 때 유튜브에서 제일 먼저 뜨는 알고리즘에 의하면 그 얼굴이 고양이 상이다, 뭐 강아지 상이다 이럴 때 고양이 상이 100으로 제일 높게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고양국제고, 그 다음에 과학할 고양이라고 하는 고양시에서 좀 밀고 있는 이런 교육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과 고양외고, 고양시민축구단, 고양신문, 고양오리온스, 고양FC 이렇게 검색어가 나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천은 보면 제일 첫 번째로 있는 게 부천 맛집이고요. 부천FC, 부천대학교, 부천국제만화축제. 생각보다 검색어의 종류는 다양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김포의 경우에는 김포공항으로 인한 검색어 순위가 높고 도시 브랜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키워드를 맛집으로 두었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입할 수 있는 하나의 검색어의 정도를 맛집으로 두었을 때 부천은 맛집이 검색어에서 상위에 있는 것에 비해서 김포는 김포공항 검색의 12% 선에 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수치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요. 그래서 김포를 키워드로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을
작년 기준 1년 12개월 동안 어떤 영상들이 올라왔는지 쭉 트래킹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1위에서부터 10위까지 김포라고 하는 키워드들로 올라온 것들을 보면 위표와 같습니다. 하루에 100kg가 팔리는 집, 유명한 김포 오일장 통닭집이 310만 회 조회수가요. 얌얌이라고 하는 그냥 이 먹방 유튜버고요. 그리고 청양고추 매운 닭강정 김포 오일장, 이게 267만 회입니다. 그 밑에 이제 김포 공항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밑에 이제 한우 정육식당, 이것도 뭐 유튜버가 실제로 올린 영상이 97만 회. 일단은 횟수를 한번 보시면 꽤 뭐 이렇게 쭉쭉 나오고, 그 밑에는 이제 뭐 드라마의 얘기, 김포 공항의 얘기 이런 것들이 많고요. 되게 좀 그냥 좀 재밌게 볼 만한 건 9위 정도에 보시면 김포 폭주 연맹에서 47만 회의 콘텐츠를 올렸다. 이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에서 올리는 언론의 그런 어떤 메시지에서 볼 수 있는 영상이 없어서 제가 검색어를 좀 확대해서 김포시라고 하는 키워드들로 봤는데, 그때 1위부터 10위까지는 김포 키워드에 밀린 콘텐츠들이 거의 김포시라고 하는 키워드에 집중되어 있었고요. 그중에 김포시가 올린 게 5위와 6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관광 바이럴 홍보 영상 20만 회, 김포시 관광 홍보 영상 스팟 버전 이게 19만 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김포 오일장 관련 콘텐츠 표 4 중에 1, 2, 4 이것들을 보시면 674만 회입니다. 이 전체 콘텐츠 중에서 상위를 차지했다는 것이 미디어의 확산성 차원에서 고무적인 일인데, 이에 비해서 김포시청에서 업로드한 영상이 총 39만 회입니다. 두 편.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자면 다소 부정적인 개인 콘텐츠, 김포 폭주연맹의 47만 회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건 우리가 좀 이미지의 향상과 또는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어떤 재고를 해보아야 된다. 당연히 미디어를 위한 어떤 얘기들은 제가 뒷부분에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포시 키워드가 포함된 전체 유튜브 콘텐츠 중에서 김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 수가 김포시청이 업로드한 콘텐츠를 제외하고 김포시 키워드의 콘텐츠 중에서 나머지 8개는 다 좀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투기를 조장하거나 아니면 김포 골드라인이 왜 이럽니까? 뭐 이런 식의 어떤 논조들이죠. 물론 김포시의 미디어를 통한 정보 전달 및 도시 브랜드 향상을 위한 노력이 있긴 하지만 그 영향력이 미미함은 물론이고 전달 채널 또한 김포시청 홈페이지에만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미디어가 지속 가능한 확장을 고려하여 콘텐츠를 생산하고 배포해야 하는 속성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이유에 보면 표 6과 표 7에서 그 부분을 조금 보강하고 있는데요. 김포시청이 2020년 동안 업로드한 콘텐츠 목록인데 이 업로드의 채널들을 살펴보았더니 김포시청 내에 김포 소식이라고 하는 배너를 클릭해야 되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김포 미디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해야 만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접근성이 굉장히 불편한 그런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영상들을 살펴보았더니 총 콘텐츠 수가 70콘텐츠입니다. 작년 한 해. 그리고 총 조회수가 3만 6천 회. 앞서 이야기하는 김포 폭주 뭐 이게 뭐 70년 만에, 앞서 더 뭐 재밌었던 것들이 뭐 한 300만 회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셨을 때 비교할 수 있는 수치가 그 정도다라고 하는 것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표 7에서 보면 제가 뭐 이 표 6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좀 재언을 해드리자면, 콘텐츠를 하나 만드셨으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확산시키는 것도 꽤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콘텐츠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확산될 수 있는지에 대한 트래킹, 그 정보들도 좀 보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제가 제언을 드리고 싶고요. 표 7에서 보시면 세 도시의 유튜브 채널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뭐 공식적인 유튜브를 통한 어떤 미디어의 확산을 좀 주목하고 있는 요즘의 시정을 살펴봤을 때 김포시가 2011년에 만들었고요. 꽤 일찍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보시면 구독자가 4,700명이고요. 동영상이 464개, 총 조회수가 170만 회 정도입니다. 고양시를 보시면 이름도 고양시청이 아닌 고양시 고양TV, 이렇게 해서 약간 브랜드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구독자도 조금 많습니다. 콘텐츠도 좀 많은데 조회수에서 좀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를 살펴보면 구독자가 한참 적고요. 뭐 이런 부분으로 살펴봤을 때는 아 하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저는 좀 해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미디어는 커뮤니케이션이고요. 결국에는 한쪽이 말해야 다른 쪽이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소통과 신뢰는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해지면요, 이 상호가 하나의 어떤 틀로 묶였을 때 또 다른 상호와도 교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시정과 시민이 그래야 하고, 시정과 시민을 김포라는 이름으로 통합하자면 김포와 김포에 관심을 두고 있거나 두어야 할 누군가가 커뮤니케이션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관심의 척도를 활용 가능한 리소스로 판단할 수 있고요. 이 리소스는 재화와 인력을 포괄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시정이 어느 정도의 리소스를 투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통합된 김포라는 브랜드의 리소스 투입 자체가 대중의 관심과 이미지의 향상으로 직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이 미디어를 스스로 만들었을 때 김포시의 브랜드가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몇 가지 제언을 좀 붙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디어와 콘텐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학습은 시정과 시민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구나 미디어를 통해서 자유롭게 정보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바른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전달해 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모든 정보와 의사는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립되지 않아야 하고 그 범위와 방향에 상관없이 원활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의 사회적 가치는 우리 모두가 아끼고 개발하며 확산시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영찬 교수님의 발제를 함께 하셨습니다. 발제문 들으면서 정말로 김포시 미디어 센터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저는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실까요? 네, 다음은 부산국제영화제 고문이시자 김포청소년영화제 장기랑 부집행위원장님의 우리 미디어센터의 사회적 파급 효과에 대한 발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부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기랑입니다. 저는 OBS에 근무를 시작하면서 김포로 이주를 해서 이제 한 11, 12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김포 사람이 됐고요. 방송 일을 오래 하면서 미디어 센터가 사회적으로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많이 봤고요. 또 느껴왔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미디어 센터의 사회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디어 센터의 경우는 2002년도 서울에서 첫 개관 이후에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죠. 시민문화 확산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그 해당 지역의 문화 자원을 모으고 연결하고 확산시키는 그런 허브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디어센터의 설립이 논의 시작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죠. 60년대 후반부터 북미에서 진행된 그 참여적 미디어 활동들의 지원이 1980년대에 이르러 북미를 비롯한 유럽 여러 국가에서 공동체 방송국과 미디어 센터를 제도화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80년대 민주화 이후에 그 검열과 통제의 대상이었던 문화예술이 이제 참여와 소통의 과정으로 인식을 달리하기 시작하면서 90년대 후반에 시민의 참여적 미디어 활동에 대한 개념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맞물려서 2000년 방송법이 개정되었고 함께 제도화된 퍼블릭 액세스는 KBS, 케이블 TV, 위성방송 등에서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을 일정 기간 이상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민들이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영상 제작이나 교육시설은 전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영화계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참여적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는 영상 미디어 센터를 추진하게 되었고 2002년도에 미디액트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설립해 나갔습니다. 미디어 센터라는 게 단순히 이 장비를 대여하거나 제작 기술만을 교육하는 민간 시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증진시키고 대안적
시민적 콘텐츠 제작과 배급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공공미디어 영역을 대표하는 지역 인프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미디어학부의 윤상길 교수가 많은 연구를 했고요. 윤상길 교수의 경우 한국의 지역사회와 지역 커뮤니케이션의 구조를 탐색하면서 도시에서의 지역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을 스페이스 미디어라는 개념으로 해설했습니다. 스페이스 미디어는 그 지역주의의 일상적인 사회적 관계들이 발생하는 장소이자 지역사회의 공공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창조성이 발생되는 장소이다. 이러한 스페이스 미디어가 도시공간의 토지성을 매개로 커뮤니케이션을 운영하는 주요 주제로 하나로 공공영역이 만들어지는 토대로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미디어센터 역시 지역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스페이스 미디어로 파악하면서 미디어센터가 협동조합, 주민센터, 마을도서관 같은 다양한 그 지역 공동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주여성, 노인, 장애인과 같은 그 지역사회 내의 그 다양한 그 계층을 대상으로 정보 미디어에 대한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의 스페이스 미디어와 정보 미디어 간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미디어센터의 사회적 구성, 그 효과 구성 요소를 네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미디어 문화 향유, 미디어 영향 강화, 지역 소통의 기회, 지역 경제의 기회, 이렇게 네 가지로 했는데요. 미디어 문화 향유는 미디어 센터를 이용을 통해서 미디어로 여가를 즐기고 미디어를 배우고 미디어 활동에 참여하면서 시민들의 문화 만족도가 고취되며 결과적으로 미디어 문화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미디어 역량 강화는 미디어 센터를 이용하는 개인과 공동체가 미디어 접근성, 미디어 대응 능력, 미디어 관련 직무 능력, 미디어 활용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미디어 관련된 역량들이 다양하게 강화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센터가 지역의 민주적인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개인들의 미디어 참여 활동이 늘어나고 다양한 지역 커뮤니티가 활성화돼서 결과적으로는 미디어를 통해 지역 내 소통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역 소통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그 영향도 있습니다. 미디어센터가 지역의 그 인적, 물적 자원을 양성 발굴해서 지역의 긍정적 이미지에 기여하는 등 그 미디어를 통해서 지역의 경제에 이바지한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효과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분류를 해보면 첫째, 미디어 그 문화 향유를 다섯 가지로 좀 세분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교육 기회 확대, 그리고 자기 자신, 그 자기 확신 및 자기 존중, 삶의 기대 상승, 뭐 자아 성찰, 여가의 확대, 이렇게 다섯 가지로 좀 세분화해서 볼 수 있는데요. 미디어 교육 기회 확대는 그 지역 사회 구성원 누구나 미디어 센터를 통해서 미디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확신 및 자기 존중은 미디어 센터 활동을 통해 이용자가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이 높아지고 자신의 모습 속에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하고 인식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삶의 기대 상승은 이용자들이 미디어 센터의 활동을 통해서 그 자신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효과입니다. 자아 성찰은 미디어 센터의 활동을 통해 나와 주변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삶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여가 확대는 미디어 센터를 알고 나서 미디어와 관련한 여가의 기회가 확대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 미디어 역량 강화는 크게 열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미디어 이해 확장은 미디어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확장되는 효과다. 그리고 미디어 비평 역량 증대는 그 미디어의 그 활동 중에 읽기, 쓰기, 나누기 이 세 가지 영향 중에 읽기 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센터 활동을 통해서 이용자가 대중 매체를 비판적으로 보게 되고
미디어 콘텐츠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향상된다라고 보고 있죠. 인권의식 확장은 이용자 또는 지역 주민들이 의식이 향상되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공공인식 확장 역시 발언의 영향력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 조직 능력 증대는 다양한 공동체를 만들고 꾸려나가는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느껴지고요. 여섯 번째, 문제 발견 및 대안 모색은 이용자나 지역 주민들이 지역 그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되죠. 관심을 가지면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발견하고 그런 것을 미디어 활동을 통해서 대안을 모색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 개입도 있죠. 미디어 센터 활동을 통해서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이 지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문화 인식 및 문화 다양성 고향은 미디어 센터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그 문화가 상호 교류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역 인식 고향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거고, 주민 의식 고향, 관심을 갖게 되니까 지역 의식, 지역사회 주민으로서의 그 권리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소통에 기여하는 부분도 크게 아홉 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화 공동체 문화 형성은 미디어 센터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를 인식하고 공동체의 소통의 미디어를 활용하며 그 공동체에 기여하기 위한 미디어 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등 이게 그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효과를 의미하고 공동체 문화 형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공동체 소속감, 공동체 소속감은 그 지역 인식 그 이용자들이 미디어 센터를 통해서 스스로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자각하게 되는 거고, 더불어서 연대감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소식과 이야기를 전파하게 되죠. 주민들이 이렇게 그 미디어를 통해서 이야기와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달해서 그 파급 효과가 커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지역 사회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라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부터 지역 사회 소통이 증대되고 공동 활동도 증대되고요. 네트워크도 확장되면서 공동체 정체성이 고양된다. 이런 지역 소통 증대에 기여하는 아홉 가지 부분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러 가지 뭐 기대 효과 중에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 환경 개선이 먼저고요. 미디어 센터 활동을 통해서 지역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미디어 전문 인력 양성이 또 수반되고 있고요. 예, 미디어 전문 인력이 이 배출되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역 그 자원 증가는 미디어 센터 설립 이후에 주민들이 이게 활용 가능한 미디어 문화가 문화 자원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미디어 전문 인력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자원을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는 미디어 센터 활동을 통해서 마을,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이 확대되면서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 같이 개인이 그 미디어 접근권을 보장하고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발언권을 높이면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지역사회를 스스로 변화시켜 나갔고 일상의 다각적 차원에서 미디어 센터가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다각적 차원의 미디어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에서 가치와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 또는 도구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디어는 현대인의 삶 곳곳에 영향을 미치며
일상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영향력이 점차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에 대한 접근과 향유는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로서 인식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미디어에 접근해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학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그 비판적 미디어 이해를 돕고 참여적 미디어 제작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중심축으로서 기능하는 미디어 센터는 시민들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실현과 지역민주주의 강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포지션되어야 합니다. 미디어 센터는 시민들의 기본권 충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포 청소년영화제 장기랑 부집행위원장님의 미디어센터의 사회적 파급 효과에 대한 발제를 함께 하셨습니다. 저에게 좋은 내용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장기랑 부위원장님께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정영찬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발제해 주신 두 분을 비롯해서 귀한 시간 내셔서 참석해 주신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 사실 제가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게 좌장을 맡겨주셔서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만 기술의 아트를 더하는 컨버전스, 즉 융합의 시대에 맞춰서 좀 열심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신덕 부위원장님, 네, 자리하셨습니다. 네,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김포시의회 의회 운영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발제해 주신 정영찬 교수님과 장기랑 부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김포시 영상미디어의 마케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미디어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미디어 제작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중심축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것이 현재 우리 김포시 지역의 중론입니다. 먼저 최신덕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최근에 그 경기도 각 시군에서 미디어센터 유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디어센터에서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예, 미디어센터의 역할은 우리 정영찬 교수님 그리고 우리 장기랑 부 집행위원장님께서 발제한 내용에서 뭐 필요성은 충분히 언급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이 뭐 왜 필요하냐고 물으면 너무 또 이제 장황해지니까 요 질문에 본 의원은 좀 이게 왜 진짜로 우리 지역에 이렇게 시급한가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저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019년에 경기도 지역 영상 미디어 센터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앞에서 두 분의 발제에서 나왔던 것처럼 진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각 31개 시군에서 지역 영상 미디어 센터를 꼭 좀 설치해서 이런 필요성에 따른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개월수로는 한 뭐 십 몇 개월이 지났고 횟수로는 2년이 조금 넘어갔는데요. 아직도 31개 시군 중에 절반 이하의 그 시군들이 실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김포시도 아직 그 부분에 따라서 실행이 안 되고 있어서 되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포시도 이런 지역 영상 미디어 센터를 내년에는 꼭 계획을 세워서 수립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뭐 누구나 아는 것처럼 이제는 영상 미디어는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떤 문화적 권리로
다들 이제 인식되고 있는 거는 두 분의 발제 내용에서도 너무나 잘 보여진 것 같고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중에 하나도 분명히 그 지역 미디어 센터 설립과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김포 씨가 지금까지 약간 미흡하게 진행했다라는 것은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짚어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이제 조례도 제정이 된다고 하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도 차원에서, 도의원이시니까요. 네, 도 차원에서 현재 경기도의 미디어 현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는 현재 7개 시가 지역 영상 미디어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 이제 올해 심의를 해갖고 내년에도 4개 시가 이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11개 시가 되니까 3분의 1 정도가 이제 지역 영상 미디어 센터를 이렇게 설치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지원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공간 조성비. 그게 이제 새로 건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는, 공간 조성비. 그리고 영상 제작 등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쓸 수 있는 돈들이 뭐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어울려서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국비와 시비로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김포시도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하루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1개 시군에서 일단 7개 시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4개가 더 이어질 거라고 하시는데 이제 정말 저희 김포시가 확실히 그 4개에 들어가 있는 건 아직 아닌가요? 그러면? 예, 이제 올해 이렇게 잘 준비를 해가지고 네네. 22년도에 이제 선택이 되게끔 네. 그렇게 좀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실 거죠?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경기도 내에서 이제 미디어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군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요즘에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우리 시민들의 생활을 보면 진짜 뭐 비대면이 기본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비대면 생활 속에서 미디어를 접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또 대면 뭐 우리 회의도 뭐 줌이라고 하는 그런 또 어떤 매체를 통해서 회의를 많이들 진행하고 이렇듯이 이 미디어가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진짜 절실한 부분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김포시가 그 준비에 너무 미흡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본인도 굉장히 반성이 많이 됩니다, 실은. 그래서 오늘 이런 포럼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게 당연한 거고 진짜 진지하게 준비를 해서 코로나 시대에 잘 활용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뭐 준비가 부족한 관계로 좋은 영상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한다든가 우리 MC께서도 뭐 현장에 워낙 많이 계셨었으니까 아시겠지만 좋은 공연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좀 많이 잘 보여주면 좋은데 그 좋은 공연을 보여줄 만한 그런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부족해서 진행을 못한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물론 이제 뭐 올 말에 집단 면역이 생겨서 진행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 이후에도 분명히 또 이런 시절은 계속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런 영상 미디어의 필요성은 아마 그런 시대적 상황 때문에 더욱더 요구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희도 우리 김포시는 2022년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요. 또 도의에 계신 우리 최진덕 의원님께서 아마도 최선을 다해서 도움 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김포시의 미디어 센터를 유치하려면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텐데요. 이제 김포시의회 차원에서도 아마 많은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홍원길 행정복지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홍원길입니다. 그 김포시 의회 역할을 질문 주셨는데요. 답변에 앞서서 김포신문 주최 제1회 영상미디어 문화 활성화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의회 의원들 우리 이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인데요. 지금 1차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경기도 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7개 소 중에 그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곳을 1차로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우리 미디어 센터를 김포에 유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 수반에 앞서서 사전에 사전 조치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장님도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엊그저께 그 고양시도 다녀오셨고 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님들과 함께해서 담당 부서와 함께해서 가능하다면 뭐 6월 회기든 다음 회기든 해서 조례 제정을 기획해서 실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이 된 이후에 김포시에 가장 적절한 그 김포형 미디어 문화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우리 김포시 시민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 자리에 이렇게 모실 때에는 부담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모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자리에 계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셔서 아이고 저희는 뭐 이렇게 오셔서 부담을 가득 안고 가시게 돼서 죄송하면서 또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김포시의회 또 김계순 위원님께서 많은 또 일을 하고 계신데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포시에서는 현재 우리 시민들의 움직임이 먼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가 지난해까지 4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마을공동체가 주축이 된 점이 아주 큰 특징이죠. 그래서 대외적으로도 사실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지난 월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 미디어 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의견을 부여하는 그런 자리도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시기에 우리 김포시 지역의 그 영상 미디어 문화 현주소는 과연 어떻게 보시는지 네, 말씀 좀 주십시오. 예. 저도 며칠 전 그 미디어 시민연대 주관으로 하는 영상 미디어 활성화 토론회를 전체적으로 다 지켜봤습니다. 토론회를 통해서 김포시 영상 미디어 활성화에 대한 욕구 그리고 또 김포시의 그 시민들의 열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고요. 저는 영상 미디어 저희 김포시의 현 주소와 이런 부분에서 한 말씀 드리면 현재 저희 현 정부 역시 문화 분야의 국정 과제가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 문화 시대이고요. 또 획기적인 자치 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등이 국정 과제로 저희 지역 영상 문화 진흥과 향유 활성화 방안이 이미 정책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역 공동체 주민이 지역 간 격차 없이 영화, 영상 통해서 문화활동을 참여하고 자신의 삶 또 생활의 근거인 지역에서 어려움 없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영상 문화 향유 측면에서 서로에게 자원이 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선순환 구조 속에서 지역, 영상, 문화 생태계 필요성이 강하게 언급되고 있다라고 언론에서나 각종 연구단체에서 이런 표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지역 영상 생태계 구축이 과연 전문가들 입장에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나라고 해서 좀 공부를 이번 기회에 좀 찾아봤는데요. 전문가들이 지역 그 영상 생태계 구축으로 뽑고 있는 게 첫 번째가 지역 고유성을 기반해야 하며 두 번째가 하드웨어 중심의 사람과 공동체 중심이라고 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필요한 인프라 구축, 가장 중요한 게 네 번째가 결핍 요소를 보완하는 공공 부분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 내에서 영상 미디어에 대한 공공적 서비스 강화 측면이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영상 생태계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김포는 김포 시민들께서 청소년, 청년, 신중년, 노녀 세대에 구분 없이 김포만의 이야기를 담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진 분들이 많고 이미 미디어 문화 활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양한 층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역 기반으로 한 창작 활동가들의 육성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려있다라고 본연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무한 미디어 접근권으로 인해서 영상 미디어 교육을 위해서는 장거리를 이동해야 된다는 문제, 또 영상 콘텐츠 제작 교육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기회 자체가 박탈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기회, 교육의 기회가 없다 보니 영상 문화 향유에 대해서 소외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영상 문화 진흥과 향후 활성화를 위해서 최소한의 네트워크 구축 자체가 저조한 상황이고요. 영상 문화 진흥이라든지 커뮤니티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구시점이 부재한 현실을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한 저희는 김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초고령화 사회를 진입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다문화 가정 증가로 미디어 접근 기회라든지 이용 능력이 확연히 떨어지는 소외 계층이 사회적으로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역시 김포에서도 확인될 수 있고요. 시대 흐름에 맞는 미디어 교육과 종사자 지원 또 강사 양성 인프라가 심각하게 부족한 현실입니다. 영상 창작 즉 활동가 육성에 대한 인식 부족화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본연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의원님 이 자료 저 주고 가세요. 네. 왜냐하면 하나하나 짚어주시는데 뭐 여러 말씀 다 좋은 말씀들이 하나하나 저한테는 다 꽂혔는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 많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공공지원 영역의 확대에 특히 더 저는 또 꽂히네요. 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실까요? 아무튼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나라가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 이렇게 총망라해서 사실은 소프트 파워가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거듭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상 미디어가 활성화가 되려면 제도와 지원이 뒷받침이 돼야 또 실질적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도적인 부분의 보완점이라기보다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영상 생태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뭐 타 지자체의 영상 미디어 성공적인 사례를 보거나 또 성공적인 요인을 보면 기본적으로 영상 생태계가 구축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 세 가지 요소로 이제 저 역시도 이제 이론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영상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첫 번째가 영상 창작가 즉 활동가를 육성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점, 또 두 번째가 커뮤니티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적정 규모의 인프라 구축.
저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미디어 센터 구축을 세 가지로 뽑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네, 시청하시는 분들도 큰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든 사실 교육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역에서 펼쳐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더욱더 큰 발전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정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사실 우리 그 김포시에도 그렇고요. 전국적으로 그 수많은 1인 크리에이터들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이미 진입을 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김포시민 가운데서도 또 진입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거나 모르거나 그런 분들이 수요가 상당히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기란 감독님께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의 그 미디어 유통 방식을 해체하는 1인 방송의 매력은 뭐 자유로운 소통 그리고 기존 미디어에 비해서 뭐 이렇게 비용이 좀 적게 든다는 이런 장점이 있을 텐데요. 개인의 브랜드와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김포시의 브랜드화, 미디어의 영향력 이런 것들이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센터가 만약에 김포시에 내후년에 들어선다면 1인 미디어 지원이나 또 시민들의 영화 참여 관련해서도 다양한 지원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미디어 관련해서 실제 현장에서 그 활동하시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에 바라는 점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해 주시죠. 네. 20년 전에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부산 김해공항에 착륙을 하면 비행기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해양물류산업도시 부산을 방문해 주셔서 도착하셔서 환영합니다 라고 멘트가 나옵니다. 요즘 비행기를 타고 내리면 영상산업도시 부산을 방문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부산국제영화제가 25년의 시간을 걸치면서 해운 항만 물류 도시 부산을 영화 영상 산업 도시 부산으로 바꿨습니다. 그 영화제가 활성화되면서 모든 기반 시설들이 부산으로 내려왔고 심지어는 영화 진흥 위원회까지 내려오고 이제는 영화 심의를 받으려면 다 부산까지 와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하나의 페스티벌이 하나의 영상 미디어가 도시를 바꿔놓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김포 국제 청소년 영화제를 보면 올해 이제 4회째를 맞고 있지만 전 처음에 1회 때 김포 국제 청소년 영화제를 만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시민 청소년들이 직접 발로 나서서 만들어가는 영화제는 전 처음 봤습니다. 거기에 너무 깊은 감명을 받고 이제 영화제와 같은 배를 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런 그 지금 김포 지역의 청소년과 시민들이 만든 영화로 영화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형태를 보면 그런 뒷받침들이 아직도 많이 미흡하고 이런 그 미디어 센터나 이런 시설들로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힘을 실어준다면 정말 김포시는 대한민국 아니면 세계적으로 나가서 영상 산업 그 도시로서 충분히 나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빨리 우리 미디어 센터를 통해서 우리의 지역 청소년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끝나셨습니까? 김포시에 따로 바라는 점은 없으실까요? 뭐 김포시에 바라는 거야 뭐 다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네, 워낙 열심히 해주시니까 네네. 항상 믿고 있을 따름입니다. 네. 어깨 무거우시죠? 네, 우리 최신덕 의원님, 또 홍원길 의원님, 김계순 의원님 잘 들으셨죠? 네,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깨가 더더더 무거워지시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정영찬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유튜브라는 그 전 세계 대표적인 플랫폼은 한 달에 10억 명이 방문을 하고요. 그리고 동영상 시청 시간은 60억 시간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 인구가 1시간씩 시청한다는 의미가 되죠. 엄청나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청 규모가 생기는 것은 유튜브가 소비자들에게 볼거리를 주기 때문인데, 따라서 유튜브에서는 그 제작자들이 만드는 동영상의 또 질적 수준도 관리를 해야 하고 또 격려도 하고 고무도 시키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라서 유튜브 파트너스 프로그램이라는 그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포시에 이제 미디어 센터가 생기면 1인 미디어의 질적 수준 또 격려, 고무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텐데 유튜브처럼 그렇게 자체 관리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죠. 네. 뭐 어떤 영상이나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활동하는 것들을 그 시작부터 어떤 질과 수준을 좀 염두에 두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위험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질과 수준은 실제로 이걸 놀이로서 하고 있고 유튜브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의 동기 자체가 어떤 의도를 갖거나 필요에 의해서만 한다고 한다면 그 영향력이 지금같이 활발하지는 않을 겁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들은 유도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향유하고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 요소 때문에 모두가 참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하지만 놀이에도 아이들도 노는 것들을 보면요. 놀이에도 분명한 룰이 있습니다. 룰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자정을 합니다. 우선은 거기에 기대어야 하겠지만 큰 틀에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영상 언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의 언어처럼 작용을 해야 된다면 이 시대에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또는 우리는 목적에 맞추어서 무언가를 이야기해야 되는 메시지의 핵심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면 그 언어 자체도 지금 시대를 좀 살펴보면 문맹률은 없지만 문해력은 점점 떨어지게 되는, 다시 말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경험 자체가 너무 의도와 목적에 맞추어서만 전달되었을 때 책을 읽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빗대어서 보자면 아이들이 충분히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또는 모두가 이 시민 모두가 그 책의 관점을 가지고 같이 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더 중요하고 그 안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엔 정보뿐만 아니라 그저 재미이기도 할지라도 또는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하기라도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점은 자주 그리고 누구나 그리고 자발. 결국에는 저는 미디어 센터는 좀 이 시민들이 충분히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놀이터 안에서의 룰은 분명히 그 안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의 수준에 맞추어서 영상을 통해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또는 자기의 감정들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창구로서의 역할을 먼저 기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정영찬 교수님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부터 관리를 좀 들어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그래도 역시 놀이문화에서 자유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제가 더 뭐 좀 추가로 드릴 말씀이 저랑 저희 아들 고등학생이 같이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공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한 6년 전부터 그냥 제가 그 공연했던 물론 제가 촬영하거나 제가 편집한 건 아니죠. 올려놨던 컨텐츠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것이 지금 한 200만 조회수를 넘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은 또 철도와 뭐 항공 이런 걸 좋아합니다. 비행기, 뭐 고속도로. 그래서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영상 편집을 본인이 배워서 프로그램을 깔고 컴퓨터로 편집을 해서 지금 그 교통 유튜버로서 아주 하려고 하고 있고 어젯밤 12시에도 저기 신월여의 지하차도 개통식에 가고 개통 12시에 그 개통을 영상을 라이브 생중계를 했었는데요. 와,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 12월에 아들에게 이 편집 기술을 배웠습니다. 저도 방송국에 오래 있었지만 편집 직접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고등학생 아들한테 편집 기술을 배워서 작년 12월부터 편집을 시작하고 지금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콘텐츠들을 재가공해서 지금 올리고 있는데 그것이 네. 굉장히 반응들이 좋습니다. 작은 미디어 센터를 전 아들한테 배운 거죠. 근데 네. 사실 우리 그 이 미디어 센터가 단순히 그런 기술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아까 여러 가지 그 효과들을 설명했듯이 공유하고 공동체에서 점점 힘을 키워서 눈덩이처럼 서로 이렇게 불러지는 그런 효과들을 시청
제가 방송국에서 올해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방통위가 따로 있었고요. 항상 시청자 미디어 센터라고 하는데 그 미디어 센터의 기능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서 같이 모여서 의논하고 더 발전하고 진보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역시 현장의 전문가 목소리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상황을 전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제 그 김포시 영상 미디어 마케팅 차원에서도 이제 개인의 브랜드화도 중요하고 우리 김포시 아까 그 우리 정현천 교수님 발제하실 때 보니까 김포시를 검색을 하면 김포 공항, 네 그다음에 부동산 뭐 이렇게 검색 순위가 상위 그렇게 검색된다고 해서 저도 사실은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걱정도 좀 사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디어 문화에 큰 영향을 좀 어떤 방향을 바꾸려면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참여해 주신 토론자분들께 마무리 발언을 부탁을 좀 드릴 텐데요. 먼저 최신덕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뭐 오늘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저도 이렇게 문화 예술 이런 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드는 가장 큰 생각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거의 세계 10대 무역 교육국이고 뭐 5천만 명 이상의 나라들 중에는 한 7번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시민들의 행복 지수는 굉장히 낮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문화예술 쪽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더욱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런 코로나 시절에는 이런 오늘 이야기했던 미디어 영상들의 어떤 활약을 좀 더 기대하고 우리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좀 일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김포시도 우리 시민들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서 우리 미디어 영상 이쪽 발전이 좀 더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내년부터 저희가 열심히 노력할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미디어 센터와 관련해서 도의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도움 주실 우리 경기도의회 최신덕 의원님께 다시 한번 먼저 부담도 드리고요. 부탁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김포시에서 또 책임을 지어주실 분 가운데 한 분이시죠. 네, 홍원길 의원님께서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디어 이제 김포에도 영상 미디어 센터 설립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2022년도 김포 영상 미디어 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김포 시민 모두 도와주신다면 2022년도에 김포시의 영상 미디어 센터가 설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포시의회 홍원길 의원님께서 책임지고 잘하시겠다고 지금 시민 여러분께 다짐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또 한 분의 역사를 쓰실 분입니다. 김포시의회 김계순 의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네, 오늘 두 분의 발제 내용을 들으면서 정말 저희 영상미디어센터 설립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시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지역 기반으로 둔 그 자생적 문화 활동의 하나의 큰 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영상 제작 교육이라든지 단편 영화 또 K-POP 그리고 문학 영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예술 장르에서 저희 콜라보를 이루면서 미디어 산업 발전할 수 있는 이번 기회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미디어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해서라도 저희 시대의 흐름에 맞게 김포시의 영상 미디어 센터 설립이 꼭 필요하고 저 역시도 함께하고 노력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소리는 클수록 좋습니다. 네, 그래야 부담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김포시의회 김계순 의원님께서 이제 앞으로 많은 일을 도움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주셨고요. 네, 그리고 장기랑 감독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저는 오랫동안 사진을 찍으면서 처음 만난 사람과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전달하면 굉장히 좋아하고 친근해집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우리 시민들이 미디어 센터를 통해서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과 뭐 좀 정말 짤방이든 같이 공유하면서 좀더 가까워지고 친화력이 높아지면서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건이 갖춰진 김포 그 청소년 영화제를 비롯한 그 여건을 갖춘 김포시와 또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진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김포시 미디어 센터는 뭐 당연히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활용해서 서로의 행복한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장기란 감독님 마무리 발언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호서대학교 정영찬 교수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이제 저도 김포에 들어온 지 이제 뭐 한 6년 정도 되어 가는 하나의 시민으로서 뭔가 역동하고 있음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 뭔가 움직이고 있고 또는 사람들의 필요와 사람들의 어떤 요구들이 여기와 저기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면 그것들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하나의 허브는 분명히 필요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발제를 준비했고 이 시간에 참여했습니다. 아무튼 모두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실 귀한 시간을 이렇게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영찬 교수님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게 된 것은 원소스 멀티유즈, 즉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한 유형의 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유효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이렇게 말들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은 역시 융합, 연결 그리고 자유랍니다. 영상 미디어 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 특성을 육성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역시 우리 김포시의 미디어 센터 유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은 김포신문 영상TV 그리고 김포마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 만나 뵙고요. 끝까지 영상미디어센터가 건립되고 또 함께하는 그날까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영상미디어 문화 활성화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포럼을 개최해 주신 김포신문의 박태훈 대표님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해주신 우리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애쓰셨다는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문 MC 이재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